따스함이 감사하고 바람의 싱그러움이 감사한 계절입니다. 눈으로 빛으로 쏟아지는 봄의 기운을 만끽하시기를 바라며 2020년 3월 넷째 주 주약 영상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많은데요. 온라인 예배도 예배라는 것 아시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과 단정한 복장으로 마음 다해 예배드리는 지향가족이 되자고요. 은혜로 목장 예배와 나눔이 고프시죠? 그래서 실시합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 후, 현장 예배 포함입니다. 목장 카톡방에서 온라인 목장 나눔을 실시하겠습니다.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는 없지만 목자가 먼저 목장 단체 톡방에 말씀을 듣고 은혜와 적용에 대한 나눔을 글로 표현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사진, 또 나중에 올라온 목원의 글을 수합하여 교회 홈페이지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말씀 통독, 유치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사순절 묵상 달력을 참고하셔서 이번 주에도 하루 한 장 정해진 말씀을 읽고 녹음하여 목장 카톡방에 꼭 올려주세요. 이번 주 꽃꽂이는 강흥미 집사님께서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마귀가 흔들지 못하도록 구원의 투구를 든든히 쓰고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지향 가족 모두를 사랑합니다. 2020년 3월 셋째 주 주일 분경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물러가라.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열심히 방역 작업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온라인 예배의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복장은 교회 올 때와 동일하게. 성경책을 지참하고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를 위해 중보기도 하기. 봉헌은 온라인 헌금으로 드려주시고 못하시는 분은 다음 예배 시에 드려주세요. 사순절 말씀 묵상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말씀 묵상하는 모습과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여러분 만날 날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예배 나오는 그날을 기다릴 거라고 분명히 믿는데 코로나19 물러나라! 네, 우리 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양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 주양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함께 모일 때 즐거운 우리는 주양입니다.